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연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규 오빠 안녕하세요. 자, 생방송이다. 주연이 안녕. 희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먹방으로 나왔다가요 귀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저 귀 쫄딱 감아졌어요. 띠팡이 어서 오고 화면 뿌예요. 잠시만 닦아볼게. 됐어? 이제 됐어요? 아, 귀 쫄딱 맞아가지고 지금 머리 갑자기 귀가 막 쏟아져가지고 쫄딱 다 맞았어요. 아, 유리 오빠 안녕하세요. 비 맞았어도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먹방할 곳은 저번에 왜 여기서 방송하다가 배터리 없어가지고 그냥 방송 터졌잖아요. 거기에 다시 왔는데 여기 진짜 맛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작하면서 하자마자 500점을 삐빠가 고마워. 삐빠지요? 조만간 열흘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29도인가? 30도 안에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코코 안녕. 저 이거 원피스, 롱 원피스예요. 긴 거예요. 시원하겠죠? 더워가지고 뭐 달라붙고 이런 거 못 입어. 살 빠진 거 같다고? 아니, 감사합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오래야 어서 오고. 여기 비싸다고? 근데 반찬이 좋잖아. 여기가 가정식 백반이 8,000원, 만두국 7,000원, 꼬막이 5,000원이에요 다시 옵니까? 민우 응. 어서 오시고 응. 야 띠빠가 재미유 응. 옷 이뻐요? 선생님? 응. 여러분 저 오늘 옷 이쁜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옷이 탑 원피스예요. 맞아요. 저번에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강제로 방종이 됐던 적이 있어요. 먹다가 그곳인데 그래서 너무 다시 왔어요. 삐빠가 예? 고맙다고. 우리 띠빡이한테 누나 챙겨주네 그냥. 개미야 내 전신 봐서 뭐해? 어땠어? 뚱뚱해. 귀 엄청 막 오 대박. 귀가 대박이다 진짜. 대상! 내가 아까 이비를 맞았다는 거 아니냐? 빗소리 들려요? 빗소리 들림? 귀 개많이 와. 저 아까 이 비를 맞았다고요, 제가. 오.
지희 형 아까 저 이거 맞았어요.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빗소리 좋다고요? 이런 날씨에 야방할 생각은. 그니까 난 대단한 것 같아. 비가 많이 오니까 이따가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카페 없나? 밥 먹고 그런 데 가면 좋겠다. 우와. 우리 회장님 오셨네. 우리 회장님. 김치찌개. 우리 회장님 녹방에서 이팔 이뻐. 잠시만요. 오예. 꼬마. 쇄골 보수. 야 꼬마. 그때보다 양이 좀 작아진 것 같아. 하지만 맛은 있겠다. 꼬마지요. 반찬 보소? 난리 났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반찬 맛. 아우, 세영아 또 이 기대 감사합니다. 오늘 전자기 집 쉬는 날이에요. 안 틀어놨어요. 깜빡하고. 우와, 반찬 봐. 더 미쳤다, 맞지? 우와. 근데 여기에 이제 만두국도 나올 거예요. 네, 토박이 맞아. 근데 여기 맛있어. 반찬이 뭐냐면, 생선, 오뎅, 감자볶음, 고기. 오늘 휴무야 전자. 아, 깜빡하고 안 틀었어. 가지, 꼬막은 이거 따로 시킨 거고요. 그리고 호박, 김, 김치, 시금치. 그리고 김치찌개 시켰고, 또 만두국도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고맙다. 진짜 맛있었어, 이거. 그때보다 꼬마 크기가 조금 작다. 그때는 진짜 컸는데, 맞지? 꼬마 개맛있겠지? 방금 켰어. 켠 지 몇 분 안 됐어. 켠 지 한 5분도, 5분 10분? 점심만 먹고 어울리네. 시금치 먹으면 힘이 꼭 빠이가 되니까. 이건 어울리네. 우와, 와, 진짜 맛있겠지. 저 요새 꼬막이 꽂혔어요. 너무 맛있어요. 잠시만요. 우와. 맛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두국. 사골떡 만두국. 어디 어울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울림? 잠시만요. 진짜 맛있어. 회장님 오세요.
대시장 아파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사드릴게 오세요. 진짜 흥미롭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대동중고인 대구에? 김치. 대동중고인 대구에요? 천천. 네. 천천히 막 다 먹고 가야 돼. 네. 운동이요? 운동은 안 해요. 근데 평상시에 뭐 스트레칭 같은 거.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미용실 갔다 온다가 비 맞았어. 나도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여기 내려가서 귀 쫄딱 맞았어. 만두. 세로종이. 저도 세로종이. 네. 공을 끝내준다. 사골 떡만 듣고. 쪼미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인터넷 오빠 두 그릇이라고 생각해. 진짜 맛있다. 이제 김치찌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 감사합니다. 제가 방지 다 써놨어요. 이거 새로 했다고 자리 주셨어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점심시간인가? 생선. 마시오. 내가 혹시 아세요? 네. 알고 봤어. 네. 아, 보셨어요? 너무 예쁘게.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너무. 네, 그때 방송하다 꺼져가지고 똑같이 했었어요. 네. 내가 봤어. 아, 감사합니다. 저번에 방송한 거 다시 보기로 보셨대요. 묵은지나 김치 대박이지? 진짜 맛있겠죠?
맛있거든. 응. 네, 맞아요. 응. 소막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응. 만두국도 대박이고 꼬막도 대박이고 만두가 이만해요. 사장님 짱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 1박2일이나 이거 만두 보고 바로 그날 만두 먹었지. 꼬막도 되게 커. 이게 5,000원이에요. 다른 시키는 거야. 나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세조개 샤브샤브 비 많이 온다. 아니 시금치도 엄청 맛있네. 비가 좀 많이 내리네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비가 막 내렸다가 와 근데 이거 김치 대박 맛있다. 구슬이 왔네. 아, 또 나 꼬막이 오늘도 짜가지고 제가 지금 간장을. 인천 오빠 꼬막 진짜 맛있어. 지금 밖에 수원은 지금 비가요. 집에 가지도 못하게 와요. 큰일 났다. 비가 막 쏟아진다.
틀렸어? 와, 비 진짜 많이 와. 받으신 분이 아까 누구 저 옷 입고 세요? 세 번 물어보세요. 세 번. 세 번으로 한잔들
추천이 올라온다고요? 응, 안녕하세요. 영원히 반갑습니다. 김치만두고 탁월 떡만두고 만두고 손 이거 다 손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크기가 엄청 커. 남은 순댓국 맛있어요? 님, 딸기만 32년님 반갑습니다. 좀 니도 재밌지요? 딸기만 32년. 진짜 많이 해요. 살 안 찔려고. 여기 옆에 호박이가 있는데 뭐지?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이에요?
귀엽게 들어먹어요. 아, 우리 꼬마한테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 그렇습니다. 야, 꼬마야, 너 방송 오랜만에 왔지? 슈츠키님 안녕하세요. 주말에서 보셨어요? 이게 좀 더 반갑습니다. 봄날 관리. 진짜 많이 해요. 거기 금토마다 DJ예요, DJ. 봉키님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먹었거든? 밥이 아직 이만큼이 있어. 근데 뭐 고생 할 거는 그렇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뭐 비가 오나 안 오나 식구들하고 소통하는. 아니 어디서 뒷부분이 들어오냐? 저희가 전문이야. 그래? 나 차 여기 있는데. 아니 저 잘못 왔다라고. 아니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 뭐라고 했는데. 다시 안 쳐요? 네? 네. 안 쳐? 네. 아우 이제 아니 민호 같이 이거 안 쳐가지고. 아이고, 뭔일 맡겼어?
그쳤다 이제. 나 무슨 막 훅 내렸다가 멈췄다가 이러나 봐. 응. 아이폰님 안녕하세요. 응. 장희빈인가요? 제가 오늘 깜빡하고 저거를 안 입고 나왔어. 깜빡해가지고, 입는 거 깜빡해가지고. 진짜 그랬잖아요. 저 모의를 모르겠네. 왜 차려지? 나 가게 사람들 많아. 아이, 안 많아. 아, 다치는 게 아니지. 내가 다치는 게 아니지. 아, 소리야. 그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지.
완장차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인간이 싫어서 다니. 재밌어, 쿠파가 뭐가? 방송? 찌빠기도 나랑 비슷해. 잘 터져. 밥 한 그릇 더 드세요. 누굴 들지로 하나. 나 그래서 일부러 부들한테다 만난 거야. 나 밥 먹을 때 다음 뭐 먹어요? 이거 이
아직 다음 끝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어디 가요? 다음 뭐 먹어요? 그 질문은 대답을 잘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 그리고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영혼이라니 진짜. 나 피 되게 많이 온다. 누룩떼찌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먹어도 날씬하냐고. 감사합니다. 저는 술 몇 개는 먹는데 잔이진 않아요.
이거 눌러서 먹는 커피? 해봤자 그냥 4, 500 이런 것도 먹는 단백수요? 눌러서 먹는 커피 있나? 찾아볼까? 나 계란말이 안 줬어. 야 얘들아 열받는데 한 그릇 더 줬을까? 열받는데 야 옆 테이블은 계란말이 줬는데 나는 계란말이 안 줬어. 띵동 이렇게 막힐 수가. 계란말이를 안 줬어, 나를! 싸우고 토박이 안 되겠다면서 삐빠기가 삐빠가 토박이랑 삐빠기 토박이 오 로마바다 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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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바 나 계란말이 안 줬어 여기서 나만 다른 테이블은 다 줬는데 갑자기 어, 그렇지. 갑자기
거기 김치랑 먹으면 빨리 먹어야 돼. 아, 쉬려면 빨리 먹어야 돼. 나는 이상한